다른 작년 모잠비크 대통령 내외가 내한했을 때 그 잘난 레거시 언론들이 방안의 의미에 대해 기사 한 줄 안 내며 홀대했던 것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리를 지켜준 모잠비크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이 생각지도 못한 매우 중요한 타이밍에 아프리카 빈국에서 LNG를 들고 왔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너무 감사한 일을 해줬다면서 오히려 한국과 좋은 관계를 맺기 원한다는데요. 특히 에너지 수급으로 몸살을 앓는 이 시점에 한국에 오는 이 자원이 매우 귀하다고 합니다. 글로벌 정세가 복잡한 지금. 아프리카에서 왜 이런 소식이 들려왔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우선 현재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는 어떻게든 자원을 구하기 위한 몸부림이 지속됩니다. 따라서 현재 갑의 위치에 있는 나라들은 바로 산유국들인데 대부분 강대국들이거나 자원으로 막대하게 부를 쌓아온 나라들이며 러시아 사태로 다양한 면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으로 공급망 마비가 오면서 자원 문제가 크게 대두되는 상황이 왔는데 이것이 더욱 전 세계 자원 부국들이 행패 혹은 갑질을 하게 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우크라 가스관 문제 역시 자원 문제가 크게 작용해 침공을 시작했으며 전쟁 이후에 서방과 맞서게 되자 말 그대로 자원 무기화로 전 세계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셰일가스 패권에 한 발 다가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유럽 대부분 국가가 탈 러시아를 시작하면서 미국의 수출이 급증하는 국면이 다가온 것입니다. 미국은 아이러니하게 러시아 때문에 저절로 셰일가스 수출의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2022년 6월까지 상반기에 미국은 전 세계 최고 LNG 수출국이 됐습니다. 미국은 전체 수출량의 절반에 가까운 47%를 유럽에 내보내고 여전히 세계 각국 요구가 넘쳐납니다. 미국은 갑질을 한다기보다는 본래 세계 최강 파위를 가진 국가인데 다소 흔들리는 면도 있었지만 이번 러시아 사태 이후에 최소한 민주진영에서는 셰일가스로 인해서 더욱더 권력을 질거들어 보입니다. 한편 다른 초대형 산유국 사우디는 미국과 사이가 벌어지면서 돌발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원유를 증산하고 가격 하방 압력을 넘고 있는 상황이며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까지 방문해 증산 요청을 하는 등 글로벌 자원 가격을 낮추자고 했지만 사우디는 황당하게도 이 시국에 원유 감산 선언을 해버리면서 찬물을 끼얹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사우디는 새로운 OPEC 플러스 협정을 체결해 감산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생산되는 족족 유럽에 수출해서 원유 재고량도 감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안정을 찾아가던 유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북유럽에서 묵묵히 원유를 생산하던 노르웨이도 갑질 비슷한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물론 노르웨이는 위 국가들과는 다르지만 자국의 자원이 모자란다면서 가스 수출 규제를 검토합니다. 호주 역시 자원이 모자란다며 LNG 수출 제한을 검토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미 주요 매체 CNN은 자원 없는 나라들이 앞으로 최소한 수년간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견뎌야 하는 국면이 지속되고 소위 이런 갑질을 참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러시아 전쟁이 끝나고도 안정화가 되는 데만 시간이 수년간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무엇보다도 자원 구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 어이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미국 언론에서는 한국은 이번 겨울 LNG 상황이 만정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한국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다양한 루트로 천연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특히 그중에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가 이 어려운 상황에 자원을 한국에 보낸다고 하는데요. 언뜻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의문인데요. 우선 한국의 경우에는 이번 에너지 고갈 사태를 다양한 면에서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이 가진 기술력으로 말미암아 각국과 협의를 해놓은 것이 크게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주목되는 것은 러시아조차 한국을 제재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한국에 LNG 물량을 보내주고 있는데 관계자들은 한국의 쇄빙선이 필요한 러시아가 한국과 관계를 망가뜨릴 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푸틴의 권력과도 연결되어 있는 북극해의 자원 프로젝트가 러시아에게 필수이기 때문이죠. 미국이나 카타르 역시 한국과의 LNG 운반선 조달과 동시에 LNG 장기 계약 공급을 맺었고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한국은 다른 국가보다는 수월하게 에너지를 공급받는 국면입니다. 자원은 없지만 LNG 운반선을 제공하는 가장 강력한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도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LNG를 나눠달라는 수요도 꽤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 사태부터 5월경에는 LNG 운반선 5척이 한국을 향하다가 유럽으로 경로를 봐줬습니다. 국제사회가 지배하는 것은 힘의 논리이며
그들은 앞으로 더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한국이 좋은 기술을 제공하고 장기 계약을 맺더라도 한국의 가스 비축량이 기준 이상이라면 또 뒤통수를 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에너지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전기 자동차 배터리건에서 한국 투자를 다 받아놓고 뒤통수를 친 상황입니다. 한번 미국에서 대통령 서명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도 미국 물량을 비롯해 서방의 호주나 기타 국가에서 어떻게 나와도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산유국이 자원갑질을 시작하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대놓고 전쟁을 일으켰지만 이제 미국조차 대놓고 자국 위주의 정책으로 농락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프리카의 한 국가에서 한국의 LNG 물량을 제공하기 시작했다는데요. 게다가 이런 시국에 해당 당국은 약속보다 한 달 빨리 물량을 제공해서 큰 주목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약속을 지켜내자 그에 대한 대답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름 아니라 아프리카의 모잠비크는 한국 측에 급하게 인프라 건설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모잠비크는 빈국으로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쳐 도로망이 정비되지 않아 더욱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는 기존에 요청해놓은 중국의 도로공사를 맡겨도 절대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도 어쩔 수 없었던 것이 아프리카는 기후와 말라리아 등 풍토병이 도는 곳이고 인프라 자체가 열악해 도로 건설을 도저히 제시간에 해낼 수 없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잠비크 측은 열악한 도로 인프라 구축이 국가 프로젝트라 결국 한국에 요청을 했는데요. 한국의 포스코 건설은 70km에 이르는 도로를 지난 2020년 약속 기간보다 빠르게 완공시켰습니다. 포스코 현장 소장에 따르면 코로나는 물론 말라리아와 무더위로 가진 고생을 다했지만 한국인이라는 자존심과 한국 회사의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 최대한 근면하게 일을 했으며 결국 불가능에 가깝다는 도로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정확하게 기간을 지켜 완공했습니다. 유지 모잠비크 대통령은 개통식에서 한국 때문에 3시간 걸릴 거리가 1시간으로 단축이 되었다며 한국이 약속보다 오히려 빠르게 공기를 맞춰줘 모잠비크의 발전이 도모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모잠비크는 빈국이긴 하지만 아직 개발이 충분히 되지 않은 자원이 많은 나라이기도 한데요.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이때 바로 모잠비크 당국은 한국의 관련 설비를 요청한 것입니다. 삼성중공업의 FLNG 부유식 설비는 작년 10월에 모잠비크로 출항했으며 현지에서 준비 중이었는데 예정된 기간보다 한 달 빠른 9월부터 가스 생산에 들어가며 한국에 LNG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당장 한국에서는 이번 겨울에 공급될 가스를 한 달 빨리 생산하여 한국에 넘겨줄 수 있게 되었고 이 역시 한국의 물량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면서 새로운 한국의 LNG 라인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모잠비크 대통령은 거제에서 열린 FLNG 출항식에 참여하면서 한국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당국의 배려로 인해 한국에 한 달가량 빨리 LNG를 뽑아내면서 운송하는 상부상조 관계가 된 것입니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연간 350만 톤가량을 생산하며 한국에는 2040년 후반까지 가스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고 다양하게 위험 분산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한국의 압도적인 조선업 기술로 선박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며 움직여 가능한 것이며 비록 빈국이지만 한국이 직접 나서서 그 나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돕는 상생정신으로 이룬 것입니다. 관계자들은 모잠비크의 LNG가 이렇게까지 요긴하게 쓸 줄 몰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대한민국과 국민들은 모잠비크의 도움계 큰 배려를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가난한 나라라고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한국의 신용을 지키려는 근면함이 모잠비크에 신뢰를 줬네요. 한국은 가난한 나라들을 돕고 역으로 한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에너지 자원 및 천연 자원을 미개발된 지역으로부터 확보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선진국 및 돈맛을 알아버린 여우 같은 산유국의 갑질에 한국이 휘둘리지 않게 지금처럼 에너지 자원 확보하기 위한 다변화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갑을 관계 없고 뒤통수 치지 않는 형제 국가로서의 상부상조. 상대가 어려울 때 서로 대등한 위치로 이끌어주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진짜 올나라 사장님들 훈장 줘야 함.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뽑아먹고 뒤통수 치는 강대국들보다 빈국이지만 나라고 실제대로 하네요. 서로 상부상조하길. 가장 무서운 것은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잘 먹고 살게 되면서 초심을 잃는 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항상 상생의 자세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상호 윈윈의 사례다. 이런 관계는 신뢰가 오래간다. 이용하고 뒤통수 치고 악용하면 나중에는 오래가지 못하고 부메랑이 온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제관계가 약육강식 자국이 구선이지만 이런 관계를 잘 만들어 놓는 것은 아주 좋은 선례다. 6.25 참 전국과 모잠비크처럼 진심으로 도움을 주는 나라는 절대 잊으면 안 되지요.